커피를 먹다가 컴퓨터에서 떡볶이를 쏟았어요. 틈에서 계속 떡볶이 먹으라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무엇인가? 제가 컴퓨터를 샀거든요. 이거를 이제 회사 컴으로 쓰려고 명함 코드도 붙여놓고 했는데 오늘 떡볶이를 쏟았다. 아, 여기 너무 중요한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뻥 나갈 거 너무 무서워서 일단은 중요한 파일들은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이게 떡볶이 국물이다 보니까 부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이번 주에 주말에 수리를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랬어. 사실 오늘 가는 게 베스트긴 한데 오늘은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가고 우선은 새로운 컴퓨터를 이렇게 언박싱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이게 픽업하면 사실 좀 더 빠른데 도저히 픽업할 시간이 안 나서 그래서 진짜 오랜 시간 걸려서 이 아이를 받았습니다. 맥북도 뽑기 운이 있어가지고 이거 열어서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하기 싫어서 오늘 저 컴퓨터로 그냥 일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실버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진짜 열심히 이 컴퓨터로 편집 공장을 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다닐 생각이 하나도 없어. 갑자기 생겨났지. 잠깐만. 그리고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한 데가 처음이야. 나한테 결혼 운이 없다. 이거 38에 웨딩 그거 드레스인데 내가 그렇게 늙어서 입어야 될까요? 그때라도 있는 게 없냐?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40 넘었으면 있는 거보다 낫지. 세상 제일 화려한 거 해볼 것 같아. 결혼 준비해서? 비즈 존나 맞아. 일단은 스포트라이트 더 강하게 해주세요. 티아라. 키도 큰데 티아라. 남자는 또 작아.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맞췄대? 아니 막 그럴 때 처음에 가자마자 나 이 얘기를 했고 금방 누가 말았어? 너무 맛있네? 내가 말한 거야? 나 먹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야 민정이가 소주를 잘 따라 놨어. 오늘은 조개찜 먹었거든. 잘 지냈네요? 잘 지내고 있긴 해. 바로 그리고 나 이거 5시 갔다 올게요. 아무도 없네. 일요일에 출근해야 되는 그런 말 있죠? 월요병을 이기려면 일요일에 출근하세요. 아... 다음 주에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거 제작 뭐 할 시간이 없어갖고 다음 주에 일정이 너무 많은데 외부 일정도 있고 막 그래서 거기에 쓸 수 있는 그 시기들을 뭐를 제작해야 돼서 일요일에 나왔습니다. 저만 나왔고요. 제가 하면 돼서.
나 오늘 그거 찾아왔잖아. 왜요? 컴퓨터. 아, 어떻게 됐어요? 잘 고생했어요? 24만 4천. 진짜 울며 울 뻔했어. 아, 내 인생아, 내 인생아. 나 토요일날 점 보러 갔거든? 아, 맞아. 어떻게 됐어요? 야, 나 졸라 신기한 경험 했어. 아, 나 보러 갈래. 졸라 무섭지? 잘한다. 그치? 거기 명함 없어요? 명함 없어. 제 친구가 예약해줘서 간 거야. 응? 스리라차? No, I'm fine. 응? 커피 있어? 우유 없어? 어, 우유 있다. 땡큐. 뭐 해줄까? 토마토 계란 스크램블. 나 토마토 안 먹어. 근데 진짜 몇 년째 엄마한테 토마토 안 먹는다고 말을 했는데 몇 년째 토마토를 권유할 수가 있나? 관심을 좀 가자. 내 뺨을 하나. 참 맛있지. 응? 내가 큰 인형인데? 어, 엄마 치즈 약해. 반 토막만 넣잖아요. 한 개 가지고 하나 넣으면 되지. 아니 빵이 이렇게 큰데 하나씩 넣어야지. 양쪽 사이드에. 그럼 묻지 마. 나쁜 말 아이가 믿지 마다 아이가. 아, 살았다. 저 나왔다 이놈이. 왜 그래? 뭐 맨날 이런 거 사실 좀 있어. 맛있어. 아우. 안녕. 나왔죠. 나 나왔다. 반가워. 너 어저께 내 방에 왜 있었어? 어제 엄청 좋아했다. 왜? 밥 먹고 왔나? 와이. 아유 지금 털갈이 그거 아직 봄이라서 그래요. 살짝 이 자리가 좋은 거네. 아빠가 좋은 게 아니라. 아니야. 그럼 뭐? 쳐다보기는 내를 쳐다본다. 자기 그 패턴이야. 빨리 맞아보라.
김갈비. 네, 김갈비. 저 뭐 맥주를 그냥 집 혼자서 그냥 자동으로. 그럼 아무도 안 먹을 거잖아 어차피. 이게 뭐 팍센? 팍센. 팍센? 팍센이 아니고 팍센. 자, 자 이거 따로. 콜라겐이. 왜? 쨍그랑 하자. 쨍그랑. 우리 싸우지 말고. 가슴이 왜 이렇게 커 보이냐 오늘? 가슴이 왜 이렇게 크지 않은데? 가슴이 너무 커 보이네? 아무튼 치마에다가 반팔 니트고요. 그 다음에 자켓 이렇게 입어주고 오늘 아무 일도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입게 돼서 모르겠어. 이유는 모르겠어. 이거 입으려고 이 치마를 입었더니 자켓이 필요해서 이 자켓을 입었더니 완전 어디 가는 사람 룩 됐네. 회상합니다. 다녀올게요. 우주식 브런치 야무지. 이거 좀 먹고 싶어서. 이거 좀 맛있지. 맛있어. 와, 알갱이 있네. 맛있겠다. 맛있어? 존맛해. 내가 어제 자전거 타고 집에 갔거든? 근데 어제 내가 비틀스의 오바디 오가다 이 노래 확 빠진 거 같아. 왜 그게 무한도전 죄송송이거나? 그걸 계속 듣고 갔다? 근데 누가 날 본 거야. 어? 누가 날 본 거야. 왜? 어? 이에 마스터? 분노의 페달을 타. 나 이제 자전거 안 타고. 잠시 듣고 그렇다며. 속옷을 샀습니다. 제가 원래 비브비브 속옷을 되게 오랫동안 입었는데 계속 입다 보니까 가슴 모양이 조금 변형되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당연히 늙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조금 홀딩이 잘 되고 좀 브라렛 형태를 구매를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엄청 보고 후기도 엄청 봐서 세 가지 브랜드에서 일단 구입을 해봤어요. 뭐 한 브랜드는 두 개씩도 구입했고 이 브랜드는 라운드 테스라는 브랜드인데 거기에 거는 한 가지가 마음에 들어서 한 가지만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뭐 아직은 추천할 단계는 전혀 아니고 입어봐야 보고 이제
세탁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해야 돼서 그냥 샀다 정도만. 정사 안 하면 마이너스 이자로 뺄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제 감이에요. 다 먹어놓고 아주 그냥. 제 감이에요. 회사 점심 이게 가능하다고? 예전에 더 했어요. 지금 좀 많이 나아진 거예요, 제가. 지금 많은 의지를. 많은 지랄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웃겨? 이거 한 번만 사진 찍어도 돼요? 이거요? 네. 찍으세요. 아니 이게 뭐가 웃기다는 거야. 사람이 쌍수 싸먹는 게. 비행기에서 요새 쌍수 싸주는 거 몰라요? 왜 비행기에서 쌍수 그렇게 많이 줘요? 원래 진짜 한 다발을 줘요. 진짜 무슨 일이야 진짜. 언니 안 됐죠? 됐고? 사왔나? 빨리 빨리요. 오 봐봐 다. 어 그 사왔네. 민티야 love it. 맞지? 그래 민티야 이렇게 사와야지. 그 이거 모시고 이건 내가 고주 가서 놀. 스타벅스? 응. 스벅. 이 엄마를 보부상을 이리 시키가 되겠나, 니가? 이건 언니꺼. 언니꺼 됐지? 응. 뭐 좀 더 줄까? 뭘 주노?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고, 제 파리 가야 되는데. 저 샴푸 하고 한단 말이야. 왜? 왜 그런 거 하노? 왜 갑자기 안 주는데? 어? 감지했기 때문이지, 눈이요. 이거 짜파게티하고 오빠가 너무 심하게 연락이 있네. 연락 왔어? 코로나는 아니고? 코로나 아니고 오. 다음에 오빠가 끝날 때 맞춰서 가고. 항상 그렇게 가더라 너네는. 아 오빠가 여의도 거기 있으면 더워 걸린다 싶어요. 거기 있으면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해. 안 걸리지 않아? 당연히 걸려. 아, 그래? 거기까지 나. 근데 안 걸리지. 산 뒤로 숨었어. 인연이.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잘했다. 사다보니 좀 맛있어. 또 얼마나 3시와 오더니 아주 지갑을 여는구만. 어? 아주 그냥 서운하게. 아, 3시와가 와서 산 거잖아. 아.
아니 그 문신돼지 그거 하는 사람 아, 뭔데 너 민고리즘 알아? 민고리즘 언니 티야? 이거 몰라? 언니 티야? 이거 뭐야? 뭐야? 아 민고리즘이라고 여자애들 셋이서 폭스클럽이라고 너 이거 처음이야? 응. 한 번도 안 했었어? 응. 방송에서도? 응. 방송에서 하려고 했었었는데 안 되겠다. 너무 뭐가 많더라고. 매력 있는데 78절 디디함 졸라 재밌다. 재밌어? 장사해봤다. 있다고 모양으로 되지 않나? 아니 처음 한 거 치고 잘했는데? 다들 이 정도 하더라고. 해볼래? 아 나도 해볼래. 두 번째 판에. 어. 다음에 치즈를 한번 넣어봐야겠다. 치즈가 있어? 어? 치즈 있어? 어. 우리 집은 치즈가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치? 하나만 일단 먹어봐. 아니 아니 익었는지 어쩌지? 한번 한 개만 트라이. 우리 둘 다 트라이. 약간 그 완자 같다 완자. 맛이 좀 이 안에 이렇게 반죽이 있긴 한데 이렇게. 원래 그렇지 않나 약간? 약간 그렇기도 하고. 저도 덮어볼게 약간 물로. 코스를 하고 지를 때 한번 질러야 되는데 뭐라 볼까요? 60만원? 아 쟤 어? 괜찮은데? 너 잘못 알려줬어? 어? 가격이 먹어봅시다 약기는 굽는다 방송이 다르사 방송이냐? 나 조금 전에 11시 몇 분은 맛있다 시원한 건 다 맛있다 우리 집에 안 맛있는 게 없다 시원한 건 다 맛있다 우리 집에 안 맛있는 게 없다 시원한 건 다 맛있다 우리 집에 안 맛있는 게 없다 또 이거 그것도 원인 들어가는 멘트가 나도 봐 말만 하면 원인이 들어가 아빠 그래 좀 의도가 아니, 나 의도 없이 얘기했는데 굉장히 고급적으로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게 고급스럽지 않네 잘 되드나 어 아니 이거 참 이거 이거 완전 쉬워 그래? 아니 너 이거 아주 그리더리 한번 해먹으라니까 안 가고 싶어 그렇지
그렇지. 아까부터 계속. 세시가 뭐 집중할 때마다 입이, 입술이 없어질 만큼. 조디가 그냥 조디 힘이 들어간다. 자, 주변에 한 번. 네. 그래도 옛날에 쇠바닥 안 돼서 다행히. 일을 얼마나 시키려고. 내가 빨리 친구 불러와. 네. 내가 배송. 아니 시원히 시켜야되나? 나 유튜브를 엄청 많이 봤거든. 그렇지. 그 그렇게만 해놓고 다음 거 하고 그렇더라. 반만 딱 세워놓고. 어 세워놓고. 아, 파가 많이 들어가 맛있네. 그래? 응. 파가 많이 들어간대? 어, 언니가 파를 좀 많이 넣었거든. 근데 파 맛있다. 왜, 또 하실게요? 예? 괜히 붙었어.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너 그 인스타그램에 여러분 롱키오테 피에로를 있겠지. 롱키오테가 뭐가? 아니 오사카 네 거기 제일. 와 이제 진짜 땡글땡글하게 하네. 네. 엄마. 치즈 들어간 건 전혀 안 느껴진다, 그지? 조금 그래도 그 뒤 늘어. 약간 체다가 들어가야 되나 봐. 좀 짭짤하게 하려고. 한 판 더. 배불러. 다 찢어졌네. 어, 스포츠 바지 하나 샀어. 어? 오, 어디서? 페이머. 어, 뒤는 좀 다르네. 네, 아무튼 팬츠. 하자마자 히뚜루 마뚜루 히뚜루 마뚜루 오버사이즈. 아 근데 그렇게 많이 오버사이즈 같진 않은데? 예스 되게 많이 사서네. 아니 이게 중요하니까. 근데 한 개 딱 찾으면 또 내가 휴대 사니까 제대로 된 거를 찾고 싶은 거지. 와 이게 레드베스 뭐 신축성이 있는 거 아니야? 어, 맞아, 이 심리스라서. 어, 안 될 것 같은데? 옷? 얘는 캡이 좀 크네. 근데 이거 가운데, 아, 이 가운데 연결된 캡이다. 땅콩 캡이야, 땅콩 캡. 땅콩 캡? 아. 그러면 이게, 이게 가슴이 조금 약간 저쪽 방향을 서로 보는 애들은 보는 가슴은 좀 어렵지. 나쁘지 않아. 자라. 이거 뭐야? 비스티예요? 이거는 이것만 단독으로 입는 건 아니고 아, 이거에다 뭐, 같이 아. 한번 입어볼까 해가지고 해볼까? 아 이거 이게 어깨가 내가 좋아하는 어깨가 아니야. 어깨가 여기 딱 여기서 끝내잖아. 이건 안 되겠다. 둘 다 반품해야 되겠다. 그렇구만. 데리고 들어가. 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간다. 들어가. 들어가자 빨리 아빠랑 같이. 들어가. 맥주 와라. 가라 빨리. 아빠 여기서 혼자 자지 마. 가 빨리. 가 가. 아빠랑 가. 아빠한테 가. 오이 오이 오이. 앉았다. 아야, 아빠라, 씨. 들어가자라고 한 거잖아. 들어가자. 혼자 자지 말. 아, 아빠라. 아니. 아이고, 씨. 이렇게 숏자켓에다가 검정색 치마 이렇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가자. 잠시만요. 밤에 운동 부드럽게 할게요. 잘 펴주세요. 얼굴에 밀착되게. 이네요. 제대로 먹네요. 맛있겠다. 이거 침대로 이거 아우야 맛있다 이거.
그냥 스커트 입어줬어요. 오늘 비가 온다 해서 그냥 꼬무티티하게 이렇게 입고 가방은 요거 빼고 갔다 올게요. 다녀올게요. 안녕. 아마 그런 약간 원래 그 관심 없어요. 아니 요즘에 자꾸 그 진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지 뭘 이렇게 검색할 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나 그거 너무 웃겨. 유튜브든 네이버든 그거 치면은 그 영감 검색 나왔잖아. 그 뭐지? 이 뭐지? 아 뭐지? 있잖아. 이런 거. 야, 이런 인간들이 진짜 많은가 봐 진짜. 그러니까 또 알고리즘 타게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읽어볼까? 너무 괜찮지 않아? 이렇게 눈썹 강인한 여성처럼 보이잖아. 어때요? 똑똑해 보이지 않아? 좀? 아니 네 말씀하세요. 뭐가? 네 말씀하세요. 서로 입장을 바꿔서 한번 해봐. 됐어요. 아이고 아따 일이 너무 많고 무조건 치사 와 힘든가 봐. 아이고 글쎄 짜겠나. 그래 힘이 들어서 진심하나도 안 느껴진다 아빠. 어? 아빠 진심하나도 안 느껴진다. 야 나는 전부 다 거짓이고 거짓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생각해. 영혼이 없고 그래. 어? 아빠 나 힘들다고 하는데 나 어쨌든 아빠 아이고 어쩌겠노 이렇게 말하니까 진심이 하나도 안 느껴진다. 보통 어떤 액션이 취해져야 되는지 아니 왜 힘드냐 어떤... 이런 거를 요지를 좀 물어보고 아니 아빠가 풀어줄 수 없어도 듣기는 해야 될 거 아이가. 어, 난 니 때려주려고 나 아니 봐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아. 와 어쩌겠노 우리 시리즈 힘들어서 이러면 어 놀리나 이런 생각 꼴리는 사람 그런 느낌 그래 딱 그런 꼴리는 느낌이야 말하기가 싫다 와 힘들어 이래 어 와 힘들어 나 힘들어 그래 내 얘기 들었다 이거.